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뭐해? 배 튀어나와서 우리를 지켜? 짜게만 먹으니 우뚝한 뱃살 산인 줄 알아서 너무 튀어나와서 세상은 짠 남자보다 담백한 남자를 좋아해. 너희도 식습관 담백하게 바꿔봐. 좋은 일 일어날 것. 나트륨 줄이고 뱃살을 줄이고 몸은 건강해지고 일석이삼조야. 에이. 좋은 말할 때 소금을 줄여 거울을 봐. 네가 보는 이 몸에 맨날 한탄만 하지 말고 노력해봐. 힘들지만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넌 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든 할 수 있어. 힘들지만 넌 할 수 있어. 무더운 여름, 이른 아침부터 병사들이 분주하다. 훈련,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더위쯤이야. 하지만 한여름 고된 훈련을 하다 보면 땀은 줄줄, 뱃속은 쫄쫄. 이쯤 되면 병사들 두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바로 식당! 드디어 점심시간! 고된 훈련 끝에 맞이하는 이 순간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좋아하는 메뉴는 듬뿍듬뿍 담아주고 먹성 좋은 청춘들 식판 한상 차리고 나면 누가 잘 먹나? 본격적인 식사 시작! 군부대표 꿀맛이 바로 지금 이맛 아닐는지. 하지만 처음부터 꿀맛이었을까?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뭐 못 먹고 밥만 먹고 버리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다시 적응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3끼 다 챙겨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집밥이 맛있긴 한데 맛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건강식이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하루 영양 권장량은 2500kcal.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량이 많은 군인들은 그보다 많은 3100kcal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장병 열량 섭취 목표는 3100kcal이고 단백질 섭취 목표는 117g으로 일반 성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저희가 훈련 강도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점심 식사 준비로 바쁜 취사병들. 오늘의 메인 메뉴는 닭볶음탕. 그런데 이게 웬일? 간장을 통째로 들이고 있네. 많은 양의 요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리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현지 셰프, 오늘 아맹 셰프로 일일 입대했다. 아맹 셰프 명현지 본격적으로 주방 순찰 시작! 첫 번째 점검 요리는 닭볶음탕! 간장을 통째로 넣었던 군대 닭볶음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전담 취사병,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거는 간이 굉장히 슴슴하네요. 요것도 약간 저염. 반전의 결과, 닭볶음탕 저염 확인 오케이. 좀 멋있어요. 누가 뜯어 볼 때. 아주 색색별로 아주 예쁜 가루가 많이 있어요. 요거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뜨거워서. 다시마, 다시마 가루랑 새우가루, 멸치가루. 멸치가루. 정말 좋은 천연 조미료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아 진짜 반갑네요. 이번엔 삼시세끼 거의 빠지지 않는 메뉴 국! 그러면은 이거 보통 끓일 때 염도를 재요? 가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아 그쵸, 여기 워낙 대량을 준비하고 바쁜 건 알겠지만 항상 또 우리 군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염도 중요해요. 단체 음식 조리 시 더욱 중요한 염도 체크. 보통 0.3%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막 지금 이거 굉장히 저염이에요. 결과가 정말 저염으로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진짜 저염이네요. 저염식과 천연 조미료 사용. 대한민국 군대 주방도 분명 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을 또 더 써야 되고 뭔가 나라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약간 싱겁게 음식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오히려 건강식으로 이렇게 군인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는 맛이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염 그리고 또 뭔가 천연 조미료를 쓰는 거를 보고 그건 좀 많이 놀랐었어요. 경기도 포천의 한 천연 조미료 제조 공장. 이곳에서 생산하는 천연 조미료는
전국 모든 군부대로 납품되고 있다. 올바른 제조 방법과 철저한 위생으로 안전한 천연 조미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체 어떤 첨가물도 없이 100% 말린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천연 조미료. 군부대 천연 조미료 건강 정책이 확산되면서 이곳도 덩달아 더욱 바빠졌다. 천연 조미료 사용, 장병들 건강을 위한 세심한 변화의 시작이다. 모두들 식사의 즐거움에 푹 빠져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이때! 어? 밥 먹다 말고 어디 가요? 형님, 저 간장 좀 더 한번 가야 돼요? 간장을 더 넣는 병사! 그것도 두 숟가락씩이나? 뜨거워. 여기 커피! 아니, 간장 투샷 추가요! 그런데 간장을 추가한 뒤에는 먹방 병사로 돌변! 간장이 불러온 신일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는 좀 싱거워요. 예, 그래서 좀 확실히 좀 맛이 없어요. 집밥보다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좀 싱거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부대에 손님이 오는 날. 초대받은 손님들은 군 먹거리 안전 엄마가 챙긴다.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한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에 납품되는 음식들 꼼꼼히 검사하고 직접 먹어보고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니 내 눈으로 깐깔하게 모니터링.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엔 군대 단연 인기 1위 메뉴 치킨인데, 닭 자체에 염지닭이 들어와서 저희가 아예 염지닭 아예 약간 이게 짤 수가 있는데 좀 짜다 싶으면 물에 좀 오래 담가둡니다. 씻을 때 그럼 이제 염분기가 빠지면서 닭이 조금 이제 짠맛이 덜해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들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들이 세더라고요. 집에서 우리가 주는 걸 거의 보면 군부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게 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도나 이런 걸 보면 간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 입장이 이제 사회에서 인스턴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품 검수 모니터링이 끝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급식 시식 타임. 군대에서 평소에 우리 아들 어떻게 먹고 있을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다. 장병들과 함께 식사 자리한 모니터링단 어머니들. 앞에 앉은 장병들 내 아들 같아 더욱 애틋하다. 내가 보낸 아들이 군대에서 어떤 밥을 먹고 있는지 내 눈으로도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건데 맛있어요? 네. 집으로 배달 안 되나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진짜 맛있거든요. 군대에서 이렇게 샐러드까지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몸짱 노트 첫 번째, 333 법칙. 군대 삼시세끼 삼삼하게 먹자. 군대 급식이 싱겁다는 병사들. 그렇다면 과연 나트륨 중독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나트륨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식생활을 되짚어보는 나트륨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음식에 소금이나 양념을 더 뿌려 먹는 편이다. 라면이나 국을 먹을 때 국물까지 먹는 편이다. 평소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편이다. 잡곡보다는 흰쌀밥을 좋아한다.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간을 추가해서 먹는 편이다. 김치, 젓갈 등 짠 음식을 좋아한다. 사회에서는 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7개의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은 나트륨 중독! 과연 병사들의 테스트 결과는? 6개 있습니다. 예, 6개 있습니다. 몇 개요? 6개요. 3개 이상은 다 나트륨 중독이거든요. 테스트한 병사들 모두 나트륨 중독! 아, 저 좀 짜게 먹긴 한데 그래도 중독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저 짜게 안 먹는데 왜 중독이야? 그러게 말해요.
7개야? 왕 중독인데 이거? 늘 약간 좀 빨리 죽겠다. 7개야. 아니 저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6개인데 나만 심하다 아니 진짜 큰일 났다. 옛날보다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앞으로 뭐 좀 더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대 오면은 잘 못 먹게 되지 않아요? 짜게? 예, 짜게 많이 못 먹는데 이제 PX 가면 예, 또 짠 음식도 있으니까 그걸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짠 음식을 먹는다는 병사의 말을 듣고 촬영팀 PX 기습 방문. 차라리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병사는 못 지나간다는 그곳 PX. 그런데 고르는 것들이 어쩐지 좀 수상해 보이는데 온갖 가공식품의 인스턴트 식품들이다. 나트륨 함량 상위권에 오른 막상막하 제품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PX 음식 파티가 시작된다. 하지만 역시 골라온 메뉴들 나트륨 함량 최상위권, 대부분 하루 권장량의 2분의 1 수준. 요거 3개만 먹어도 이미 나트륨 하루 권장량 오버. 급식에서는 맛보기 힘들었던 맵고 짠맛,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오늘도 어김없이 PX 타임을 갖는 병사들. 하지만 그 유혹의 결과는 어떨까? 특히 PX에 대한 무한 애정을 쏟아내며 PX와 남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병사들도 있는데 VVIP 얼마나 받나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진짜 매일 오는데 이미 테이블은 게임 끝! 깔끔하게 클리어한 음식들!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먹는 걸까? 아예 그냥 저희는 메뉴가 뭔지를 보는 것이 아예 성분이 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또한 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식습관이 필요한 걸까? 그것은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나트륨 권고량은 약 2000mg.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무려 약 3900mg. 이미 WHO 권장량의 2배 정도를 먹고 있는 셈이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보통 소금 1000mg에 나트륨 400mg이 들어있는데 짜게 먹으면 당연히 체내 나트륨 섭취 증가로 이어지고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속 구석구석에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문제. 이러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병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대표적인 게 고혈압, 이제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비만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저나트륨 식사만 해도 체중을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짜게 드시는 경우에는 위점막의 보호막 역할이 깨지면서 위암의 발병 비율도 2배, 3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도 유발하게 되는데 혈관 내 나트륨 양이 증가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주변의 수분이 혈관으로 흡수되고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고혈압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젊은 사람들이 혈압이 있을 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간과하거나 무시하기가 쉽고요. 증상이 있지 않다가 고혈압은 되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어떤 큰 중한 합병증부터 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뇌경색, 뇌졸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게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합병증 또는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급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젊은 층일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짱 노트 두 번째. 지금의 달콤한 입맛, 미래의 병든 입맛 되어 돌아온다. 식사 시간. 그런데 왠지 좀 썰렁하고 구석구석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자리의 주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걸까? 이렇게 메뉴가 보통 생선이 나오고 이러면 또 매점 가서 또 빵 같은 거 사 먹고 또 이러는 마음에 안 드는 메뉴 때문에 부실했던 식사 결국 찾게 되는 곳은 PX.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빵, 과자도
단연 PX 인기 최고! 하지만 혹시 그 인기 메뉴들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있는 건 아시나요? 제품당 당 함량을 각설탕으로 환산해보면 탄산음료 한 컵에 각설탕 8개, 과자 한 봉지에 2개 반, 아이스크림 100g에 각설탕 8개, 양념치킨 2, 3조각 200g에 각설탕 4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당 섭취 권장량은 하루 50g. 그런데 보통 탄산음료 한 컵에 각설탕 8개, 각설탕 1개에 당 함량 3g. 즉, 탄산음료 한 컵을 마시면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의 반은 섭취한 셈. 또한 콜라 한 잔을 마신 후 60분간 내 몸의 변화를 보면 10분 후 하루 설탕 권장량을 먹은 것처럼 변하고, 20분 후부터 혈당량과 인슐린 분비량이 동시에 급증하며 계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슐린 과다 분비로 연결된다는 것.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분을 분해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너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지쳐서 더 이상 당분을 잘 분해하지 못하고 혈당 자체가 그냥 고혈당인 채로 있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기름진 혈에 동맥경화도 있지만 혈당 자체가 높아진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동맥경화의 위험도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가 된다는 건 당뇨병을 비롯해 대사 증후군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몸짱 노트 세 번째, 몸짱을 부탁해.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꿀같은 휴식시간, PX가 아닌 체력단련장을 찾은 이들은 바로 입대 후 몸짱의 길을 택한 병사들. 군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더 치열하게 도전해서 당당히 몸짱으로 거듭난 병사들. 그 중에서도 유명 몸짱 병사 김정인 병장. 군대에 와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후 항상 몸매 체크를 잊지 않는 김 병장. 보디빌더처럼 탄탄한 근육에 건강미로 채운 자신감. 굿이네요, 굿! 얼마 동안 만든 몸이에요? 일병 때부터 1년 반 정도 운동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몸을 만든? 비결...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습관, 저염식 식단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복사한 듯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병사들 틈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시간을 갖고 있는 두 병사. 팔을 약간만 좀 더 펴봐. 그렇지. 김정인 병장, 후배 몸짱 교육의 한창인데 이때 끼어드는 방해꾼들. 똑같이 똑같이 나도 애초에 될 수 있어. 쉬어. 좋은 몸 만들고 훈련은 열심히 해야겠지? 예. 저녁 하면 똑같다니까. 저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끝나는 거 힘내는 밤의 꿈? 꾸준하게 해야 좋은 몸으로 나와. 몸짱 병사의 노력은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위한 꿈이랍니다. 군대에서 주는 밥 그것만 먹고 군것질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그럼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국물 안 먹고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나 싶기도 하고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솔직히 예. 몸매 보면 좀 부럽죠? 부럽긴 부럽죠. 부럽긴 부럽죠. 몸짱의 비결이 운동과 식습관이었다는 김정인 병사. 그렇다면 그의 식습관은 어떨까? 동료들의 방해는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또한 몸짱 병사만의 독특한 식사법도 계속되는데, 이 싸늘한 시선의 이유는? 고기 양념을 닦아먹는 특이한 식사법 때문. 근데 이뿐 아니라면서요? 기름진 거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튀김옷이나 양념이 많이 된 거, 짠 거 이런 거는 이제 되도록 어디 밥 같은 데 닦아 먹거나 튀김옷 같은 거 제거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반응은 어때요? 싸늘합니다.
어? 몸짱 병사도 PX에 가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건 달고 짭조름한 과자가 아닌 견과류. 밥이면 콩이나 먹으면 되지. 돈 많아? 이런 거 사올게. 따라와. 군것질로 견과류를 고르다니 동료 병사들은 정말 이해 불가. 자자, 어찌됐든 행복한 PX 간식 타임. 달콤한 주스와 바삭한 과자의 유혹. 하지만 몸짱 병사는 오로지 견과. 이번엔 몸짱 병사의 잔소리가 시작되는데. 너무 많은데? 와 진짜? 이거 먹으면 살 너무 많이 찌겠다. 평소에 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짭조름한 것도 섭취해줘야 돼.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먹잖아. 우리는 먹은 만큼 많이 움직이니까 그냥 그대로야. 한 유지야 유지. 그리고 솔직히 한 봉지 하면 난 3분의 1밖에 참, 안 먹고 있어. 이유도 많죠. 하지만 그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수분이. 주위의 싸늘한 시선과 방해. 몸짱 병사로 가는 길 어렵고도 힘들기만 하다. BX의 유혹을 이긴 몸짱 병사. 입은 덜 즐거울지 몰라도 몸은 최고로 즐겁지 않을까? 우리의 몸짱 병사 식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일단 젓갈류 등 짠 음식은 가급적 노노. 구운 생선 간장에 찍지 않고 그냥 먹고, 국에서 국물은 패스, 건더기만 먹기. 라면 먹을 땐 면만 먹고 역시 국물은 패스.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사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은 마시며, 마지막으로 단 음식 군것질은 최대한 자제하기. 일단 먹는 것도 좀 줄여보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운동도 해보고 싶어요. 온다면 음식 먹을 때 한 번 더 나트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건강관리도 식습관 유지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 동안 자기 개발도 도모하고 좋은 음식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2년 후에 전역하는 그날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 둘 다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성! 입대할 때 가졌던 포부와 계획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또 제대할 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 군대에서의 올바른 식습관,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건강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몸짱 병사에 도전해보시라. 앞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보자. 군인들 올바른 식생활 규칙 7. 음식을 즐겁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라면 국물은 과감히 포기. 지방, 소금,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은 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나트륨, 당 등 성분 표시 확인. 식사 전엔 손 씻기. 건강한 병사, 당신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입니다.